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선거캠프에서 서울 도시공간의 대전환 수직 정원도시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민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지난달 말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지율 상승세가 도드라지면서 야권이 긴장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11여는 호라살과로 YTN 닫는 호라살과로 YTN 여는 호라살과로 교통방송 닫는 호라살과로 TBS 의뢰로 실시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7에서 8일 서울 거주 성인 1016명 대상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결과 박 전 장관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가상 가양자 대결 구도에서 38.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36.3%였다. 박 전 장관 나경원 전 의원 대결에서도 박 전 장관 7%, 나 전 의원은 34%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대결에선 40.6% 대 29.7%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겼다. 야권 단일화가 무산돼 3차 대결이 펼쳐지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도 박 전 장관은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예측. 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 경우 박 전 장관이 37.5%, 나 전 의원이 25.0%, 안 대표가 22.7%였고 오전 시장이 나설 경우엔 박 전 장관 37.7%, 오전 시장 18.7%, 안 대표 26.7%로 조사됐다. 여야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 전 장관 26.2%, 안 대표 10.0%, 나 전 의원 15.1% 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출마 선언 전이던 지난달 4일 리얼미터 조사 때는 안 대표가 24.9%, 박 전 장관이 13.1%, 나 전 의원이 10.7%였다. 한 달 새 안 대표 적합도가 5.9%포인트 하락하고 나 전 의원은 4.4%포인트 상승하는 사이 박 전 장관의 적합도 1%포인트가 올랐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의 경쟁력이 확인된 것이지 우위를 굳힌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 여론조사 업체별로 결과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엠프레인 퍼블릭이 여는 호라살과로 뉴스일 닫는 호라살과로 의뢰로 지난 8, 9일 서울 거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 조사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에선 안 대표가 45.2%를 얻어 박 전 장관 35.3%를 오차범위 밖에서 이겼다. 지난 후 6일 서울 거주 성인 807명으로 대상으로 한 여는 호라살과로 문화일보 닫는 호라살과로 의뢰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6%포인트 에서도 안 대표는 46.6% 박 전 장관은 37.7%의 선호도를 나타냈다. 야권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도 긴장감을 표한 지난주 야권 단일화 작업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과 제3지대 경선 이원화 구도로 확정됐지만 야권 전체의 흥행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선 나경원, 오세훈 투톱 경쟁 구도가 굳어지면서 오신환, 조은희 후보 등 뉴페이스의 활약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제3지대에선 지지층을 끌어모을 TV, TV 토론 등 이벤트가 설 연휴 뒤인 15일로 미뤄졌다. 이번 설 밥상 주도권을 여권 후보에게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의 선두 싸움만 계속되다 보니 경선이 긴장감 없이 침체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박 전 장관도 새 인물은 여론조사 결과도 후보 개인에 대한 선호는 아니라고 본다. 서울 선거가 부동산 선거로 가게 되면 우리 당에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봐 이날도 야권 후보들은 일제히 박영선 때리기에 집중했다. 오 전 시장은 전날 박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 행사에서 한 교수가 숫자 21은 21세기 선거가 있는 올해가 2021년이라는 점 등이 반영됐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공상과학, SF, 영화를 너무 자주 보셨나라며 허술하게 네이밍된 것이라는 실로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결혼, 출산 1억 원 보조금 공약을 박 전 장관이 돈 준다고 결혼하고 출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어처구니 없는 셀프 디스라며 박 전 장관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경선 출마 때 저출산을 지적하며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만 5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소한 앞뒤는 가려가며 비판하라고 맞섰다. 김민아 기자.